저는 미술을 잘 몰라요. 따라서 볼 줄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쩌다 미술에 관한 책을 뒤적거리다가 미술하는 분들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피카소라는 분 아시죠? 이분은 스페인 태생인데 주로 활동은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그 사회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피카소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피카소는 미술의 큰 혁명적 기법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그림이 우리 상식으로는 정상적으로 그린 게 거의 없죠. 사람을 그리는 것도 다 이질어지고 겹쳐져서 그리고 또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고 뭐 이런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생 조각품까지 합하면 한 3만 점 정도의 작품을 남겼다 그래요. 그러나 이분이 그림을 막 그런 기법으로 그리기 시작할 당시에는 세상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만이 아버지만이 그를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화가였죠. 이 아이가 굉장히 소질이 있구나 해서 세상이 뭐라 그러든 이 아이의 기법을 그대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밀어주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피카소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돼 있는데 내가 왜 그림을 똑바로 그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반문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알려진 인물이니까 사람들이 알아봤겠죠. 옆에 앉았던 신사가 피카소를 알아보고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은 그림을 항상 그렇게 그리십니까? 왜 똑바로 그리지 못합니까? 그러자 피카소가 그 신사에게 되물은 겁니다. 선생님, 그림을 똑바로 그린다는 게 뭡니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 아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림을 똑바로 그린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사진의 내용처럼 눈, 코, 입, 이목구비가 또렷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라고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 사진을 건네받은 피카소가 그랬답니다. 대개 부인은 굉장히 작게 생겼군요. 사진 속의 사이즈니까 작게 생겼군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웃깁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생겼군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똑바로 그린다는 게 뭘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제가 그 일화를 읽으면서 좀 나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정의라고 알고 있는 게 다 맞는 것일까? 하면서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제 서재에도 교회론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테이블 앞에다가 전부 빼놓고 이 책, 저 책을 뒤지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수천 가지는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온전한 그림은 아니란 말이에요. 겨우 책 하나가 교회가 100이라면 한 0.1 정도의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끄적끄적 건드리는 정도 의미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설립된 이 지상의 교회는 공동체로서 경이로움과 신비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느 이제 목사님이 그 정원을 가꾸는 취미가 있었답니다. 누군가 그 취미를 알고 조그마한 묘목 하나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묘목을 조심스레 다루어서 자기 정원 앞마당에다가 심었겠죠. 그리고 한참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어요. 근데 이 나무는 놀랍도록 성장해서 그 지붕을 훨씬 뛰어넘는 높이에 그리고 우람한 나무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밑에 쉴 수 있을 정도의 큰 둥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조그만 묘목이 그렇게 멋지고 우람한 지붕 높이보다 더 큰 크기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묘목 속에 그 크게 자랄 수 있는 그림의 나무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DNA. DNA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DNA 유전자 굉장히 이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영역에서 이미 그 실용적인 측면에 쓰여지기도 하고 또 정복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속에는 큰 나무에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묘목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워드 슬라이드라는 분이 그 이론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상의 교회가 약한 것 같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지만 정말 그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멋지게 자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지상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병든 모습도 노출이 됩니다. 불편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니야, 틀렸어, 부정되어지고 싶은 국면이 나타나요.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반드시 교회는 자랄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고 주님이 꿈꾸시던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걸 확신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경이로운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이 사실은 바울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는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어떤 물건을 설명할 때 이 유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당시 어떤 개념이나 사물을 설명하는 하나의 패턴이었어요. 바울이 그 당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익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신체적인 유기적 존재로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놀라운 설명이에요. 오늘 그 설명을 그러면 어떻게 해나갈까? 성경을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본문 하나를 좀 띄워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이 본문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만큼 함축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10시간을 넘게 설명해도 이 설명이 모자랄 정도로, 부족할 정도로 많은 개념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앞에 딱 한 문장만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자, 앞에 문장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신체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유기적 조직 속에서 몸이라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 성경만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예, 이 본문도 굉장히 교회론적으로 중요한 본문인데 이제 잠시 이따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뒤에 하기로 하고 머리는 우리 몸에 그 중요성을 따로 설명 안 해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머리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뇌가 들었어요, 뇌. 이 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신비로워요. 알파고는 기껏해야 인간이 수십만 개의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 회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씨하고 알파고하고 경쟁을 시합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저는 이세돌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승을 거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대결이죠. 근데 알파고는 결국 전부 수십만의 이세돌 씨의 그 바둑의 그 핵무를 연습시키고 그 정보를 입력해서 데이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파고가 중간에 기분 나빠가지고 나 바둑 안 해 이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알파고 끝을 쫓아가면 이창호 씨가 앉아있다 그래요. 누가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뇌를 한번 열었던 그 병력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이제 후배를 만났어요. 근데 그 후배가 이게 뇌를 한번 수술을 해서 열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차이가 뭐냐면 정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뇌를 한번 열었다 닫으면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고 정서가 한 부분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 친구 하나가 평소 그 아내한테 이렇게 화를 안 내는 친구예요. 저처럼. 근데 이제 집에서 아내가 이렇게 물어서 여보 그거 못 봤어? 물은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랬더니 평소 전혀 그런 모습이 없던 친구인데 버럭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본인도 놀래버렸고 그 화를 뜬금없이 맞아야 되었던 아내는 더 놀랬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거 못 봤냐고 물어본 건데 이렇게 화낼 일은 아닌데 그래서 서로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심하면 이 뇌에 어느 보일듯 말듯한 가느다란 신경조직 하나가 건드려져도 심하면 이 눈꺼풀 하나를 못 들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인체조직이 신묘막측합니다. 아무리 유전공학이 발달을 하고 로봇 산업이 발달을 한들 이런 생명에 대해서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부 데이터의 싸움이지 결국은. 자,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요. 그럼 물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목이 말라요. 그것도 머리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명령을 하죠. 순식간에. 컵에 들어있는 물을 들어서 마셔라. 그런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하면 혈관 쪽에 고장이 났어요.
목도 마르고 마음도 간절하고 생각도 분명한데 팔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무슨 환자라 그러냐 하면 중풍병 환자라 그래요. 머리의 생각만큼 명료하게 온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뭘 건강한 몸이라고 합니까? 머리의 생각대로 신체가 그대로 움직여지고 원활하게 작용이 되는 상태를 건강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교회 조직으로, 교회 개념으로 끌고 들어와서 생각을 해볼 때 건강한 교회는 어떤 상태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머리의 명령과 의도대로 교회가 움직여질 때, 그럼 그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딴 거 없어요. 건강한 교회의 1차적인 원초적 조건은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위험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재정 있는 사람이 머리가 돼 있고, 발언권 센 사람이 머리가 돼 있고, 어느 집단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해서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교회 아니죠.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아무리 교회 같이 모습을 갖고 있어야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그분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몸이 건강한 상태는 머리의 의도와 계획과 뜻대로 몸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비슷한 문장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뭘 받으라. 우리는 보통 충만하면 잘못된 오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개념은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분량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이야기는 지배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지배된 삶을 사느냐가 충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인류의 모든 비극과 아픔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었죠?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생명의 원천적인 공급이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가 자본을 만들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자본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초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많은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찾아온 겁니다.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상태가 원초적인 죄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 죄의 증상들이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소위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상 죄를 짓는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의 기억에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배 아래 우리의 삶과 교회의 운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재정의 실력이, 맨파워가 교회를 작용하거나 사람의 영향력으로 자리 잡아서는 사실은 교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교회 속에는 몸으로 비유했을 때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몸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뭐라고요? 부분이라. 또 14절을 한번 볼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절 다 같이 시작 2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씩 발전을 해갑니다 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몸이 건강하려면 이 그리스도의 지배로부터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몸은 몇 개예요? 몸은 한 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몸에 지체는 몇 개를 두셨다고요? 여러 개를 두셨다고요 이걸 이제 교회론적으로 설명하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가 있고 지금은 맞았는데 그때는 틀렸을 수가 있어요 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양성은 각각 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론에도 미술을 이야기를 했지만 종종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이긴 한데 초등학교 때는 불난집을 그리라면 두 가지 색깔밖에 못 써요 검은 색깔하고 빨간 색깔 그 두 가지 색깔밖에는 아이들이 불난집을 그리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술을 전공하는 전문가 수준으로 들어가면 불난집을 수십 가지의 색깔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단선적이질 않아요 다양해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각각 다양하게 지체로 두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런 비유적 방법으로 설명을 왜 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특수한 사연이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유난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병 고친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교회 안에 이런 구분이 생깁니다 은사 받은 파와 은사 못 받은 파가 생깁니다 못 받은 파는 자연히 열등해요 열등한 신자 받은 파는 우월한 신자 이렇게 구분이 지어진 겁니다 자, 이것까지도 그냥 참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더 심각했던 건 뭐냐면 은사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붙은 겁니다 누구 은사가 더 센 거냐? 누구 은사가 A급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분쟁과 분파였어요 그 배경의 맥락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꺼내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서로 사람의 기준으로 열등하게 보이는 게 있고 우울하게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자,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 신체의 부위 중에 제일 열등해 보이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신체 각 기관이 있죠? 지체가 있고 그리고 어디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이라고 봐요 발
컴컴한 데서 햇빛도 못 보고 제일 아래서 빛을 못 봐요. 게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바람 안 통하죠. 햇빛 안 들어가죠. 또 무좀까지 생겨서 막 발톱 빠지고 제 발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제 발을 보고 있으면 너무 딱해요. 막 생긴 것도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밀가루 이렇게 뭉쳐가지고 칼로 이렇게 찢어놓은 것 같아요. 발끝이. 발도 작은 데다가 뭉뚱해가지고. 그럼 저녁마다 양말을 벗고 이렇게 발을 쭉 뻗으면 제일 거기가 아파요. 주일날 또 이렇게 계속 7부까지 서 있다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발이 제일 아파요. 제일 불쌍해요. 그럼 덜 귀히 여기는 거죠. 아주 비천한 지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야, 도저히 내 안 되겠다. 나 파업할래. 그 다리가 어느 날 파업을 해버렸어. 그러면 제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잘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월한 개념과 열등한 개념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만약에 그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이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인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을 하죠. 오직 여러 지체가 있어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어요?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26절을 잘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기독론적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선교가 교회의 존재의 본질만큼 중요하다면 그것과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면 약한 곳, 가난한 곳, 곤고한 곳에 마음을 쏟고 함께 할 줄 아는 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론적으로 우리 지상의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명령이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온전하고 구원받은 은혜받은 지체라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덜 귀하게 여겨지고 비천한 낮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공고한 쪽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29절을 보세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무슨 은사를 사모해요? 더 큰 은사. 아니, 경쟁하지 말라 그래놓고 이건 경쟁을 더 부채질하는 표현 아닌가? 더 큰 은사. 또 하나 표현이 있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구원 받은,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낮고 천한, 덜 귀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 수많은 공간과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누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심성이 교회론적으로 본질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온 성경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요하고 제일 완전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뇌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뇌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한 지체도 있고 덜 귀한 지체도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럴 진된 그 관계를 주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연습토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공고한 자, 가난한 자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그들에게 없어요. 사랑과 선행과 구제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라는 데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 모범을 제일 앞장서서 보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가장 부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한 지위와 영광을 비워내시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뭘로 들어와 은혜로 임하게 되었습니까? 구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교회론적인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면 삼일교회는 또 이 지상의 교회는 이제 크기 늘리고 외형을 늘리는데 신경을 좀 그만 끄고 이 땅에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 우리로 하여금 돌보게 하시도록 약하게 만들어 놓은 곳 슬픔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우리는 주님의 손발이 대신되어서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지난주 초대교회 원형의 여섯 가지 모습을 그려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설명 기억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에 힘썼어요. 그 예배가 어디로 확대가 되었죠? 가정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확대된 예배는 세상 사람들 앞에 일상 속에서 뭐가 나타나도록 했습니까? 칭송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그들끼리만의 리그가 되어서 교회 스스로를 담을 쌓고 개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헐고 이제는 유람선 노릇을 그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이 세상에서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주님의 눈물을 찾아다니면서 슬픔에 갇힌 자, 어둠에 묶인 자에 빛으로, 물질로, 복음으로 스며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또 한 주간 맞이하여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일상 속에 어떻게 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귀히 여길 것인가를 고뇌하고 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